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한 이틀 불끈고 나서 조금 쉬면서 코스피도 뭐 도지 형태로 살짝 쉬어갔는데 코스닥이 어제는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잘 올라왔어요. 지금 코스피 보시는 것처럼 우울성과의 이격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오늘 뭐 하루 더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간밤에 미증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또한번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지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뭐한뭐 지수 3000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항권으로 이제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되고 우상향 기조는 뭐 계속 유지가 될것 같아요. 우울선 안 깨지면 우리 지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코스닥이 과연 키 맞추기를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요게 이제 관심사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가 이제 박스권 상단입니다. 880포인트 있는 데가. 그러면 요까지는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걸 돌파할 것이냐? 돌파는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 단으로의 돈이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좋잖아요. 플러스 코스닥을 이끌기 위해서는 2차 2차 전지가 전지. 가야 되는데, 야, 어제 참, 어제 일단 우리 저 뭐야 이지현 대표 칭찬 세 개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 세 개나요? 그래요. 왜세 개나 어제 할까는? 에코프로가 아주 막 급등해가지고 네. 다들 이지현 대표 근데 아무도 안 샀을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평소에 신뢰를 좀 쌓아야 돼.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항상 지나고 보면 올라 있습니다. 근데 안 사시더라고요. 그 뭐지? 대왕고래에서 네. 그 뭐야? 가스공사야? 아니, 그러니까 대왕고래 막 그런 아, 테마를 얘기하니까 테마주들은, 예. 그것 때문에 못 믿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 또 믿으신 분들은 또 어제 재미 봤겠지. 그쵸. 이제, 뭐, 제가 항상 그 초전도체도 이야기를 드리고, 뭐, 대왕고래도 이야기 드리고, 테마주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맨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맨날 밥에다가 된장찌개만 먹고 살면 얼마나 삶이 그 피폐하겠습니까? 가끔 예. 소고기도 먹고. 그쵸. 소고기도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뭐 저기 간식도 사 먹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년 365일 동안 햄버거 먹는 날이 많겠어요? 아니면 뭐 밥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날이 많겠습니까? 주식은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비중을 이렇게 담으시고 변동성이 크고 한건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한테 익숙해지고 경험치가 충분히 쌓이면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우리가 딱 눈으로 보는 숫자와는 약간 다른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 하시는 거예요. 안 와닿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배우시면 어떤 그 항상 돌아가는 루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이 또 다른 테마에서 또 나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반복이니까 매일 그렇죠. 일어나는 일들이고. 네. 이제 뭐 주가가 항상 똑같이 움직인다는 아니지만 그 어떤 현상과 거기에 따른 주가의 흐름들, 뭐 어떤 재료는 뭐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재료는 이제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뭐 시세 사이즈가 좀 다를 것이고 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틀 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 사고 팔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심리 상태가 주가를 항상 움직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뭐 AI가 완전히 그 트레이딩을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AI로 트레이딩하지 않는 이상은 뭐 1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렇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뭘할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2차 전지는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에코프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좀 중요한 위치에 들어왔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 에코프로의 기존에 저점들 라인을 한번 이렇게 꺼보면 사실 저는 요 구간에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반등 나올 것도 뭐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는 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쯤에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앞단에 우리가 80만 원 갔다가 150만 원 갔던 구간이 바로 여기 80만 원, 여기 60만 원 아마 이럴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큰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점을 형성하고 갔습니다.
그 저점이 형성되었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주가가 안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도보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라는 거는 이 가격단이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굉장히 오랜 전에 거기서 누가 산 사람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지만 이런 게 의외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가격단 그리고 요렇게 놓고 보면 아 이거 깨졌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런 밴드대에서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파동의 큰 파동 시세가 만들어졌던 파동들의 뭐 저점들을 뭐 이렇게 연결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면 요 어떤 그 가격단 밴드대에서 흔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팔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깨버렸으니까 이제 막 손절이 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구간에서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뭐 후행성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요한 상황 뭐냐? 쌍바닥은 우리가 좀 생각을 했던 대로 움직여줬어요. 여기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는 어디가 중요하다 얘기를 드렸죠. 지난번에 이 고점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종가를 요 올라와 가지고 요 고점을 형성했다는 건 아까 전에 저점을 형성했을 때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면 고점을 형성한 거는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거래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매수한 사람들이 물려있는 가격대라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물타기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평단이 낮춰서 수익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익절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그대로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고점, 전고점 자리가 오게 되면 이런 구간은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고점에서 요렇게 이 최근에 그 상승이 나왔던 구간 하면 한 달 정도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조금 그 막 데이트레이딩 하거나 손절 팍팍팍 하시는 분들 아니면 에코프로를 여기서 샀어요. 이거 여러분들 손절 했겠습니까? 빠진다고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네. 울선 깨졌다 손절 했겠습니까? 못하지. 안 하셨겠죠. 거의 대부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놔두고 있지. 네, 그러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기간이 만약에 길어요. 와 이거 너무 횡보 오래 하거나 쭉 밀리거나 길게 가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손절을 하거나 다른 것들 막 가는 게 보이니까 그렇게 갈아탄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우리 종목 상담하다 보면 1년 지난 것도 들고 계신 분들 3년 지난 거 들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데 한 달 지난 거는 거의 대부분 보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짧게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이 짧은 거예요. 가격 조정은 좀 이 전저점까지 내려와서 깊게 나왔지만 기간이 짧으면 올라올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에 탈출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올라가면 물린 애들이 팔겠구나. 그러니까 매도를 던지지. 여기서 찰칠은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격단은 살려는 사람들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전고점이라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런 가격대가 오게 되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 음봉으로 요렇게 윗꼬리가 달린 구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전고점 안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에코프로 여기서 샀어요. 샀는데 내려왔어. 와, 또 물렸네. 버티고 있다가 돌리는 것 같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평단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의 물타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저점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쫄리잖아요. 여기는 쫄리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현금 들고 있다가 제가 이제 처음 얘기 드렸던 가격이 올손 올라왔을 때거든요. 여기서 처음 사는 사람들은 손절이 짧으니까 그렇게 쫄릴 건 없어요. 근데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쫄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물타기를 여기서 뭐 3배수, 4배수 뭐 진짜 좀 노련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평단은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한 중심 가격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3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수익권 들어가거나 매수가 부근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팔려고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은봉이 윗꼬리를 달고 만들어지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간이 길면 그 기간으로 매물이 소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기간이 짧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는 에코프로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해당이 되는 그 사람들의 매수와 매도의 심리 상태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그 어떤 채널에서도 여러분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진짜로요. 그냥 차트 가지고 캔들이 뭐 이러면 저러면 이런 얘기하고 뭐 이평선 꺼놓고 뭐 볼린저 뭐 일목 균형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놓고 보조지표 해놓고 여기 오면 사고 여기 오면 팔고 이런 얘기하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리를 사람들이 이런 주가에서 만들어지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거는 제가 하나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그 어떤 경제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내용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런 현상이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 이후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면 요 아래에서 이제 그냥 매수를 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손절할 거니까. 근데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요. 딱 이거 어디서 반등 나왔나 보세요. 21선이라는 구간을 돌파하고 거기를 딱 찍고 반등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올라간다라는 흐름은 뭐냐? 이 앞에 매도한 물량들을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요게 상승이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한 요런 구간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목표치를 잡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내가 요거 얼만큼 먹어야지, 어느 정도에서 팔아야지 요런 생각을 할 때 앞에 요런 구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현상들을 생각을 해서 요렇게 가늠을 하거든요. 뭐 요런 구간에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어쨌든 요게 이제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도 윗꼬리가 달렸죠. 그 말인 즉슨 여기 이제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해주느냐. 앞에 보시면 여기 내리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여기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한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권의 상단을 깨고 내렸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깼습니다. 그리고 은봉이만 액면 분할 이후에 은봉 만들어지고 한 3일간도 이 구간에서 가격 지지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그 중요한 이평선의 저항도 있었죠. 이평선이 머리 위에 있으면 저항인 거예요. 여기도 121선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네. 어제도 전고점에다가 121선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항 자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121선 저항, 여기서도 121선 저항, 여기서도 121선 저항이었죠. 그럼 이거를 뚫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추세가 살아나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전히 뭐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 다 구조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 발바닥 각질해서 잡았다면 그거 이제 수익권이니까 우리가 버텨보는 거예요. 현상을 확인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고. 오를지 내릴지 모르니 일단 기본적으로 물량 때문에, 매물대 때문에 내릴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켜보는 거지. 내려도 수익이니까 이제 그런 걸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이런 갭 구간이 있습니다. 갭은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그래서 12만원까지는 저는 이 종목이 121선을 돌파하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장대 양봉 빡 뽑을 때 따라서 하면 여기처럼 또 물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물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죠. 지금 보시면 이게 요 구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요 구간만 놓고 보면 제가 항상 주가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간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요. 보세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또 내려오면 다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보일 때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격 매수 막 공격적으로 막 위에서 사지 마세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려가려고 하는 그 시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심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결국 이제 수급이 몰려서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건데, 네네. 그게 우리 아까 하창봉 대표가 얘기했던 외국인, 그러니까 공매도의 쇼커버가 될지, 네. 혹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래, 아니면 기관이 됐든, 네.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뚫고 갈 가능성이 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커지게 되면은 그렇죠. 그때 이제 수급이 크게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양한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경제 방송에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게 좋습니다. 모두가 다 얘기해 버리는. 네. 뭐 2차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누가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 150만 원 갔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장 산업이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서 그 수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실적이 베이스가 됐던 아니면 이제 대원고래처럼 어떤 그 기대감이 확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됐던 근본적인 그 사람들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은 내가 이 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수급의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HTS에 있는 강도, 맞습니다. 강도를 잘 보면서 전날보다 얼마나 지금 수급이 몇 퍼센트나 더 들어오고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호가창을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거든요. 한 뭐 매일 달라지긴 하지만 10종목 뽑아놓고 차트는 그냥 확인만 잠깐 하면 되는 거고 호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알이 빠질 것 같은데 어렵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볼 때도 이러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한 번씩 거쳐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말 진짜 답안지가 딱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이유는 다 알잖아요. 경제방송 보면 다 이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지금 좋은 얘기 하나라도 있습니까?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정말 아무런 좋은 얘기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서 2차전지 얘기하면 그거 얘기한다 이런 글쎄요. 얘기 나오거든요. 거품 가득 찬 거 또 얘기한다. 망한 거 망한 주식 얘기한다. 맞아요.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이때는 2차전지 제가 안 좋게 얘기하면 그 반대였어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이거 지금은 어떤 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얘기하면 다 반대의 의견이에요. 그거 하면 뭐 망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만 이거 긍정적으로 얘기해야지 갈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다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약간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저항단을 돌파한 이후에 121선 위에서의 눌림이 한번 나오는 그 과정을 또 확인해야 되고 산 넘어 산이다.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이제 지금 와서 막 이 밑에서 9만 원대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 만 원 더 올라가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막 밀려갖고 고생하지 마시고 이 평균적인 어떤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여기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거래대금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눌림이 나오면 그렇지. 눌림 나오면 이제 이 기준봉의 저점 자리들이나 뭐 분봉상에서 어떤 지지 저항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런 데서부터 일단 사기 시작하면 위에서 물리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황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건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